조선의 제3대 왕 금슬이 좋았던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자 한 달 만에 왕비와 각방을 쓰고 부궁들이기에 열을 올렸다. 그래서 치열하게 부부 싸움을 했지만 원경왕후는 조선 왕실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왕비다. 왕과의 사이에 요절한 4명의 아들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자식을 두었다. 원경왕후는 40세를 넘긴 나이에도 공주와 왕자를 낳았는데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 때 왕비의 나이는 47세로 조선 왕실에서 가장 노산한 왕비다. 이때는 태종이 친정 남동생 둘을 자결시킨 지 2년 후였다. 원경왕후는 4명이나 되는 남동생을 다 죽이고 친정 가문을 박살낸 남편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살다가 1420년 56세 때 말라리아에 걸려 생을 마감했다. 태종도 2년 후 원경왕후 옆에 묻혔다. 그녀는 아들 세종에게 남편과 함께 묻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.